좋은 아침입니다. 문목사의 1분 묵상, 오늘 이사야 45장입니다. 45장에서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고레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않고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에게 이렇게까지 축복과 소망의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많은 나라들이 그 앞에 항복하게 하시고 많은 보화와 재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왕 고레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고레스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면서 이렇게 선대하고 높여주시겠다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고레스의 승리와 영광은 고레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에게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밖에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는 말씀을 거듭해서 하십니다. 모두 8차례나 그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백성을 위하여 제국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분입니다. 그러니 힘을 냅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나라들과 왕들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입니다. 겁먹고 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우리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몸을 기대고 위탁하며 삽시다.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망하지 않을 겁니다.